찾았다. 어? 응? 여기가 어디지? 우리 학교는 아닌데? 교실 같은데 여기 어디지? 여기 뭐라고 써있네? 기역, 리을, 시은, 미음, 티읕, 미음, 리을 학교? 아니 이게 무슨 학교지? 가라. 그럼 뭐지? 마라탕? 마라 학교? 어, 교실에 왜 롱보드가 있지? 노트북이 있네? 선생님 자리니까 선생님 건가? 이건 뭐지? 빔 프로젝터인가? 이게 왜 여기 있지? 교실에 학생은 한 명도 없고 이상한 물건만 몇 개 있어요. 감옥이네? 뭐야? 안에 핸드폰 있잖아. 어 근데 자물쇠로 잠겨있네. 열쇠다.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응? 이게 뭐지? 모양은 VR 같은데? VR 맞네. 어? 그냥 깜깜하기만 하네. 혹시 뭐 더 있는 게 없나? 아 여긴 서랍이 없구나. 그러면 책상 위쪽에밖에 없을 텐데. 어? 뒷문이다. 일단 나가봐야겠다. 여기 도대체 어디야? 어? 어? 뭐야? 문이 안 열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설마 이 학교에 갇힌 건가? 아무래도 이 글자들이 수상해요. 학교 탈출이면 단서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 탈출은 몇 번 해봤거든요. 부탁에 뭐가 많이 있네? 기억, 리을, 시읏, 미음, 티읏, 미음, 리을. 어? 아까 써있던 그거잖아. 교과서인가? 아니구나. 문제집 자수서네. 이 사이에 뭐가 없는 것 같네요. 응? 펭수다, 펭수. 수학이다. 어우. 지금 거의 다 수능 자수서인데 혹시 수능이 단서인가? 여기 안에 뭐 들어있나? 다 분필인 것 같은데? 혹시 칠판에 뭔가 단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응? 이거 뭐야? 204? 우리 반이랑 똑같은데 그럼 우리 반인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우리 학교랑은 너무 다른데? 응? 시계다. 시계인데 시계가 안 움직이네? 여러분 여기는 시간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9시 20분이었거든요. 창문 쪽 볼까? 어? 저기 화장실이다. 화장실 못 가니까 갑자기 또 가고 싶네. 빨리 나가고 싶다. 아 창틀 볼까? 창틀? 창틀 안 봤던 것 같은데. 응? 이게 뭐가 있다. 응? 이게 뭐지? 어? 이거 USB다. 보통은 이런 게 단서잖아요. 빨리 노트북에 한번 연결해 봐야겠어요. 내 이름? 그러면 내가 마이린이니까 마이린인가? 해보자 한번. 빨리 USB를 열어봐야겠어요. 응? 뭐야 파일이 하나 있네? 일기장? 2020년 7월 13일 얼마 안 되는데?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다. 학교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교 건물은 너무 오래되었고 책상이나 의자는 딱딱해서 불편하다. 핑계 같지만 내가 이래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시험을 앞두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 아래 또 일기가 있어요. 시험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을 원격으로 들었는데 교실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헐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다. 맞아요. 학교에서 핸드폰으로 수업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래에도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요즘 새로 올라가는 주위 건물들을 보면 모두 디자인도 이쁘고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예쁜 카페, 멋진 도서관, 감각적인 건물들. 그런데 왜 학교는 다들 똑같이 생긴 걸까? 친환경 설계도 중요하다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는 않고 언제쯤 학교는 멋지게 변할 수 있을까? 생각도 그래요. 좀 둥글둥글하게 학교가 생기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뉴스를 보는데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린 스마트 스쿨? 나라에서 18조 원을 들여서 학습자 중심, 공간혁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시설 복합화 라는 주제로 미래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 학교도 내가 졸업하기 전에 가능하려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스터디 카페보다 더 멋진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학교를 탈출하고 싶어. 그런데 4개의 보물이 어디 생겨두지? 그럼? 미래소녀? 하람? 혹시 내 친구 하람인가? 그 친구도 스터디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에이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근데 4개의 보물이 뭐지? 여기 보물이 있다는데요? 어떤 게 보물일까? 혹시 이 스마트폰이 보물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고? 근데 열쇠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일단 열쇠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열쇠 자주 쓰시니까 교탁 쪽에 있지 않을까?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까 교탁은 여기서 다 봤었는데 여기 자물쇠 사이즈도 되게 작으니까 뭐 이런 틈 같은 데 있지 않을까요? 바닥에? 어 잠시만 이거 레일 같은데 레일? 오 밀린다 우와 대박 이렇게 하니까 교실 전체가 다 보여요 여기가 현실이고 여기가 거울입니다 거울이 진짜 크다 어? 어? 응 오 예스다 오 맞았다 돌려주면은 어? 열렸다 드디어 폰을 얻는구나 짜자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핸드폰이 보물인가? 그러면은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빔 프로젝터도 있는데 그러면은 보물이 한 가지 부족하거든요 어, 뭐지? 어? 뭐야? 이 밑에 뭐가 있는데? 종이네요? 학교 시설 복합화? 이게 써져있던 거 아닌가? 여기 밑에도 있는지 여긴 없네 그럼 여기 밑에 있나? 오! 여기 밑에도 있었어 어? 스마트 교실이네 스마트 교실 아 이게 보물인가 보다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두 가지 보물을 더 찾아야 되는데 두 개는 어딨지? 어디... 어? 어 뭐야? 여기 종이가 있었나? 오 제로 에너지 그린 학교 마지막 한 가지는 어딨지? 한 가지 더 찾아야 하는데 뭐 싹 둘러보자 둘러보자 어? 잠시만 뭐야? 이게 네 번째 보물인가? 공간 혁신, 제로 에너지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 시설 복합화. 근데 이거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아까 이기장에 나온 미래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어? 뭐야? 폰에서 전화가 오는데? 혹시 기억, 리을, 시읒, 미음, 티읒? 그리고 미음, 리을, 학교 여기 초성이 뭔지 아세요? 아 그래요? 아 저도 지금 이제 풀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뭔지 어? 또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기역, 리을, 시옷, 미음, 티읒, 미음, 리을, 학교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네 정답 모르겠어요 저 이게 아 예 지금 저도 어려워가지고 아 지금 전화 주신 분도 답을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아 이 초성이 무슨 뜻일까? 기억, 리얼, 시험, 미음, 티는 미음, 리얼, 학교? 아직도 안 열리나? 아직도 안 열리네 저 오늘 내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SNS에 올리는 거 어떨까요? 사진 찍어서 빨리 물어봐요 어디 보자 어? 또 아토지가 댓글 달아줬네 고려 시멘트 몰라 학교? 고래선 미터 몰라? 가로수 학교? 갤럭시 뭐 학교? 가래 스마트 물린 학교? 기린 수명 태명 몰라 학교? 아, 너무 재밌는 댓글을 많이 썼었는데? 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맞네! 진짜 일기장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모든 게 맞네요! 안녕 리나? 나는 미래학교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 우선 미래학교에 온 것을 축하해. 미래학교에서 왔다고? 아, 아까 그 얘기를 쓴 친구구나. 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2025년이야. 5년 동안 한국의 학교는 많은 변화 발전을 했어. 학교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 학생인 우리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학교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쉬고 놀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공부도 잘 돼. 그러니까 놀이학습이나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맞아. 그리고 학교 건물도 진짜 멋져졌어. 디자인도 예쁘지만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열교환형 열기장치 설치 같은 게 되어가지고 이제 에너지 절약도 잘 된대. 아, 제로에너지 학과 실현된 거구나. 그리고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 대형 TV,
이동형 모니터 등 최신 디지털 장비와 각종 스마트 기기를 등을 통해 학교가 모두 디지털이 되었어. 그럼 이제 실시간 또는 녹화 강의 등 다양한 원격 교육도 더 잘 되겠네? 맞아. 그리고 학교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어. 학생들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게 돼. 학교 도서관은 이 마을 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돼서 우리가 주민 대상으로 공연도 한다 했다. 요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의 예외 공간을 동네 주민들과 사용하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나도 가끔 주말이나 저녁에 학교 운동장에 텅 비어있는 거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거든. 앞으로 학교가 진짜 많은 변화를 하는구나. 나도 빨리 현재 학교를 탈출해서 미래 학교로 가고 싶다. 좋은 미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그래, 파이팅! 파이팅!